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한번 이렇게 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이번에 특별성 집회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의 책임을 잘 맡아서 준행하였고 또 그 책임을 잘 맡아 준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이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는 매일마다 이 원고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매일마다 이 원고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다른 데보다 훨씬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요, 눈 있잖아요. 눈 밑에가요, 다 떨리는 거예요, 눈 밑에가. 평소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눈 밑에가 바로 떨리는 거예요. 아, 눈이 가려워서 이 거울을 딱 비춰보니까요, 거울을 비춰보니까, 거울에 가니까 이 눈이 지가 스스로 내가 떠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예? 교감신경인지 부교감신경인지 배운 것 같은데 자우지가 쥐가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야이뭐 지금 안 떨고 할렐루야. 이게 자꾸 떨면 이 떠는 것도 말이죠. 명령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잔잔해졌어요.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일주일 딱 하니까 너무 좋은데 제가 아침마다 우리 홍수 목사님 모시러 갔는데 목사님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하 그렇구나. 이 특별 새벽 집회가 참 은혜였구나. 특별히 저의 가정에서는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 가람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왔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체육 시간에 이렇게 뛰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신경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선생님께서 이 전체가 다 떠든다고 책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탁 앉아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가람이는 학교가면 열심히거든요. 아주 집중해서 하는데 떠들다고 하는데 다른 애들 떠들었는데 같이 열차를 받은 거죠. 그래서 책상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주임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움직이면은 10분씩 연장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람이가 아픈데도 자기 혼자 아프다 핑계하면 좀 꾀병일 것 같아서 그냥 그 자리에 움직이고 하고 30분인가 40분인가를 앉아있었다는 거죠. 근데 집에 오려니까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병원에 가봐라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어봤더니 한쪽에 근육이 인대가 한쪽에 근육이 파괴돼 있고 한쪽에는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소 때 운동을 잘 안 한 것도 있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좌우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어.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특별 새벽 집회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니까 다들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 가람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말씀을 안 듣고 저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야 되나. 그런데 그날 그런 난리가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단지 네가 얼차를 받았다고 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잘 깨달았구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하는 얘기가 다 나왔다면 하루 만에 깨끗이 나왔다고 요. 그래서 오늘 치유받는 기도 시간 나와서 기도하려고 기도 받으려고 했는데 다 나와서 뛰어다니는 애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제는 하라고 고개 숙이지 않냐고 듣더라고요. 이제는 나는 학교 가서 졸더라도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 병원에서 자고 있으면서. 그래서 잘했다 너. 그래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잘못했고 네가 다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마귀가 너의 영혼과 너의 육체를 노력하는 것이니 네가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육체는 자동적으로 치료해 주시니 치료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니라다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신경이 다 그렇게 건져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다 우리의
말을 듣고 있고요. 우리가 믿음대로 한다는 것을 다 인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가가지고 병이 들어서 나 오늘 아플 것 같아. 그러면은요, 내가 나는 오늘 아플 것 같은데, 그러면요 모든 이 몸에 있는 세포들은 야 지금부터 우리 주님이 아픈다. 나 자 지금 다 아파야 된다. 자 아프자. 아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파가지고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나 몸이 부을 줄 알았어. 아우 그렇구나. 근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 예수로 명하느니 아프려고 하는 모든 진료는 사라질 지혜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울로 가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에게 와가지고 이 피곤함을 좀 아프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은 꾸짖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요 이게 올려보다 올려고 했단 거잖아요. 아니 저도요 이 4시 20분부터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이거 막 신경 써야 되잖아요. 특별히 딱 이게 이 인도자나 이렇게 왔는데 한 사람이라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권투 쓰이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요 이 혀 밑에가 아플라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명하는 어디서 입안을 흘려가냐 자요! 그랬더니요 아플려다고 말해요. 이게 헐어야 돼, 이게 입안이. 아시겠죠? 근데 헐려다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가 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내가 살려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대로 우리에게 건강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마지막 은혜, 우리가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치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사역이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하여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장자권의 사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 없이 악한 영들에게 장자권을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자권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 장자권은 일종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 장자권을 계속 사용해서는 오히려 대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기도는 우리의 땀과 노력과 믿음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사실 기도하기가 힘은 들지만 기도는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또한 하늘에 있는 성령의 선물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복음 전도자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의 경우는 우리가 무작정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신앙의 용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드리는 기도를 해야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소원해진 관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즉시 그것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위해 뛰어난 참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자임을 믿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어 사탄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 즉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 정거장 여기에 당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마지막 단계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피로를 아내는 기도를 이때부터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따르면 하나님의 피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마쳤으면 이제는 우리의 피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영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의 병기로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건강을 비는 기도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의 순서가 있는데, 기도의 순서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문을 써서 그것을 예,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를 다 드려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드리는 것이 기도를 바르게 드리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물었더니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스탠다드 모범을 가르쳐줬는데 그 기도의 모범을 보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그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성경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오경을 통해 딱 가르쳐줘요.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 때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해나갈 것이냐. 여호수아 때 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계명도 그런 데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이 네 가지가 먼저 나오고 한쪽판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돌판에 내 부모를 공격하러부터 인간의 계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맞는 것인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는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순서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 이 순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뭐 드려 필요 없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서 드리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것이 맞는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문을 왜 가르쳐줬죠? 그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문제없이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살짝씩만 얘기해도 그것이 응답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아주 불편해?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 영적으로 꽉 막혀서 그런데 내 필요 달라고 하다 하나님 안 들어줘. 이게 하나님이야 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를 불신하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들에서 그랬어요. 너 왜 그러냐? 영적 문제. 너 이렇게 다친 줄 아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는 뭐야? 아빠 말씀처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가 금년도에서 기도를 안 했네. 이제부터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맞다. 네가 그렇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면 너는 절반을 이미 터져버려. 절반 문제를 빼버려. 그래서 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듣는 데는 집중했지만 이번엔 특별히 말씀도 안 듣고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지만 좌우지간 우리가 삶의 문제에 어떤 원인이 있는가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살핀 다음에 그 다음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 나 그렇게 살피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에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그때부터 살짝 정말 얘기해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니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제 정리합니다. 자,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비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 비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불평했어도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한편 우리는 오늘날 걱정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너무 넘쳐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 비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보이지는 않아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또 하나의 사역을 병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히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이요. 한 나병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자신에게 나온 약한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묻는 병자를 보시면 곧바로 어루만져 치료해 주셨고 중풍으로 시름하는 백부장의 하인에게는 말씀을 보내 고쳐주셨으며 열두 해를 혈루증 앓는 자에게는 치유하는 능력을 흘려보냄으로써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나면서도 소경된 자나 긋지 못한 자 주로 듣지 못한 장애인에게까지 주님은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치료해 주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기도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 그 다음부터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원리들을 천국신의 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들어가게 되면 8장 9장 10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요 5장 6장 7장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천국 얘기예요. 천국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천국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안 가보셨잖아요. 물론 뭐 행상으로 가볼 수 영이 빠져나가서 가볼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보이지는 않는데 천국이 있는지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믿죠? 있으니까 믿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있는지를 어떻게 믿냐 이 말이죠. 네? 그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 그 깨닫게 하실 때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3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보이진 않지만 천국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말이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 너희들은 지금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다음에 병든자가 치료를 받고 눈먼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자가 살아나고 가난한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실제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육체인의 증명이 치료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로머리가 눈을 뜨게 되고 문둥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진짜 있네. 왜? 주님이 얘기하는 그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서 기도하니까 병자가 딱 치료되는 걸 통하여 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병이 치료되는 것이 보니까 천국도 있는가 보다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꼭 어떻게 해요? 천국을 얘기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왔다는 표시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병이 낫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온 것이다.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육체를 위반하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 나가서 뭐 병든 것들 전 치료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치료되고를 말미암아 아 천국이 실제로 내 몸속에 들어와서 지금 살아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찬양하는 일이 치료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것을 치료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몸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도록 내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가한 다음에 반드시 치료하는 사역을 병행하신 거예요. 왜? 천국이 실제한다. 어떻게 합니까? 네 병이 치료되잖아. 지금 네 병이 치료되는 것인데 네 병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지만 네 병이 치료되는 것을 통하여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어라 라는 사실로 주님이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받을 때는요 단지 병에서 나와서 병원 안 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 안에 임하였구나.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는 자기만 위한 치유사역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따르는 처음 제자들 즉 열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행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열두 제자들 뒤에 등장하는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심지어 믿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이 치유사역을 행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이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이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과 9절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그 이름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열두 제자나 70인이나 그 다음에 믿는 모든 자들이 똑같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병든 것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알고 남도 알고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 지금 임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니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지금 말씀 듣는 중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들어갈 때 벌써 생각이 딱 바뀌면 세포가 나왔다고요? 아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왔구나. 내 병은 지금 치료되었구나. 아 내 병은 치료하네. 근데 세포는 왜 야 천국이 믿음을 가지면 천국이 임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천국이니까 천국은 아픈 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 내 몸을 치료하긴 하자. 그래 세포 다 알아서 알아서 너도 그렇게 그래 할렐루야. 내 몸에 세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움직인다니까. 그래서요 막 세포들이 막 움직인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치료가요 기도 안 받아도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길을 추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이처럼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은 단순한 병고침의 사역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치유 사역을 단순히 가볍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치유사역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당사자의 믿음이나 주변 일의 믿음으로써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침상에서 달아내는 중풍병이나 중풍병에 시달린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는 주변 일의 믿음으로 치료되는 일이고,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나 여리고의 맹인 그지 바디메우는 자신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일입니다. 이거 믿음으로 치유받은 일인데 주님의 만지거나 이러지 않았어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었는 그 순간에 가면 그 순간에 낫더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안수하려면 시공간에 와야 되잖아요. 그 현장에 있어야 무슨 안수가 되고 그러지만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왔던 네 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짚고 예수께 치유하러 왔는데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치유하러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진품을 뚫고 이렇게 밑으로 줄로 이렇게 달아서 내렸어요. 그렇더니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중에는 침상을 듣고 걸어가라 얘기해버리고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중풍병자보다도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가 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은 치료하러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곧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치료해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가서 붙여주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주님께 이 백부장이 말하고 주여 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 수하에도요 이 쫄병들도 있고 하인들도 있는데 이 쫄병들이 하인들이나 이리로 가라면 가고 저리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말씀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 이방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방인 백부장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니 믿음대로 되라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그 하인이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주변, 그 주변을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인과 그 다음에 종의 관계나 자식이나 부모의 관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에 우리가 있다면 그 믿음을 딱 갖는 순간에 탁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치유라는 방법은 뭐냐? 예수께서 직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거나 환자의 머리에 안수하심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나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는 예수께서 손을 대심으로 치유한 사역의 예이며 가버나움의 온갖 병자의 경우는 주님께서 안수하심으로 치유하신 예입니다. 셋째, 예수께서 직접 병을 향하여 꾸짖거나 귀신을 꾸짖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구를 밖으로 내어 쫓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경우는 직접 병을 꾸짖은 예이며 간지통에 걸린 아이의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치유한 예입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딱 깨달아질 때, 깨달아지는 순간에 딱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병든 자가 병이요, 스스로 자기가 이 존재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파괴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거 아니냐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거나 안수하심으로 치유한 일이에요.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예는 뭐냐면, 그 병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어요. 자, 열병에 걸려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안티프라인을 발라야 되나요? 예? 열병 주사 맞아야 돼요. 걸려 가지고 우리가 또 열병을 쓰고요. 주사 맞아야 돼. 이걸 그냥 지랄 무슨 병이라고 했어요. 예. 그게 있는데 저는 주사 맞아야 돼. 예, 이 열병을 옮기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사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열병을 치유하셨냐 자체 보니까 예수님은 주사를 온 게 아니라 열병아 어디 하나님의 자녀의 딸에 들어가 있냐 딸 가라 라고 꾸짖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이 아이고 무서워 그리고 가버렸대요. 그리고 이 시몬의 장로가 와서 일어나서 즉시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병을 치유하는 세 번째 방법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속에 연물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연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든지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든지 갑자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이때는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그 눈먼 귀신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눈이 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보면은 이 눈먼고 눈멀고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멀고 귀신 눈멀고 귀가 안 들리는 것이 나와버려요. 증상. 왜? 그 귀신이 들어오면 흉내를 똑같이 내는데 그것이 나가버리니까 깨끗해진 거.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의 가능성이 많아요. 교통사고를 일어나가지고 교통사고를 네,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귀신을 쫓으면은 필요없이 귀신이 나와요. 교통사고 순간에 귀신이 확 지나가면서 딱 그 사람을 상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는 정말 귀신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런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도 병든 자가 치유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역사로 치유돼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도 하나만 붙잡으면 그 순간에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요, 저는 면대 가서 화장실 가서 내 눈을 보고 눈이 깨물어버려. 허물나게 눈이 깨물어버려. 그러면 이러면 얼마나 처음에는 그러다가 오 진짜네. 이 양반 한번 얘기하면 들려야 되는구나. 이 양반은 변치 않구나. 그러면요 세포들이 아예 야 우리 몸속에 지금 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왔다. 당장 죽여야 되겠다. 요것들이 지금 우리 주위를 지금 힘들게 하구나. 이 빨리 그 백혈구 적혈구 와봐야 돌아가서 진짜야 이야기예요. 진짜 그렇게 일은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일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 들면 막 병원에 가서 뭐 주사 맞고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병을 꾸짖어 버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 우리가 그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우리가 병자를 치유할 때는 위에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사용하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를 치료해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지금도 병을 고쳐주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선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질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데에 대한 귀한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은 일종의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꾸짖음으로 나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육체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으니 주여 내 몸에도 천국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약한 질병을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것을 지금 받는 것을 단순히 병을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천국이 내 몸에 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편이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약한 그 질병을 위하여 꾸짖으면서 또한 그 질병이 치료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한 3분 동안 통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